갑을목이 꽃이 피려면 병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병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병화는 여기에 있어요. 그러면 없는 글자는 임수죠. 그래서 임수를 추구해요. 없는 걸 추구해요. 저는 식상이 없어요. 식상을 추구해요. 그래서 식상은 말하는 거고 강의하는 거잖아요. 예체능이기도 하고. 그래서 강의하는 게 즐거워요.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. 임수가 인성이잖아요. 공부가 좋아요. 그런데 공부가 좋은데 편인이잖아요. 편인이어서 한이 산 거예요. 정인이었으면 그냥 의사가 됐겠죠. 그냥 의사인데 만약에 그냥 의사였더라면 양인격들은 힘이 좋아요. 힘이 좋은데 술을 안 봤어요. 술을 봤으면 피를 하는 이제 외과 의사, 수술하는 의사가 됐겠지만 안 봤으니까 피를 안 보는 정신과 의사가 되지 않았을까. 졸업하고 다시 한이. 아, 그렇구나. 그게 맞는 거네요. 네네네. 네, 네. 결국은 편인 찾아온 거예요. 네네. 네. 그래서 아까 그 대운이, 29대운이 이모대운. 이모대운에 필요한 글자가 두 개가 다 왔죠. 천지로. 화도 필요하죠. 제가 화도 있었으면 좋겠어요. 임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랬잖아요. 이때 다 이루어낸 거죠. 그러니까 29대까지 공부한 거 맞아요. 남들보다 공부. 예, 네.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안 맞아요. 했다면 정신과 의사였을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이제 병화도 필요하고 임수도 필요해요.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.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. 네, 헷갈리지 마셔요. 승진할 수 있나요? 근데 갑목이 개수를 만났고 뿌리를 만났어요. 승진할 수 있어요. 예, 네, 할 수 있어요. 6월에 무오월이에요. 당연히 되죠.